네, 스타리그 2016 시즌2 강민수, 조지원 선수의 4강전 두 번째 매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현재 상황은 이 조지원 선수가 앞서 경기 어퍼테오시스 초반의 빌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짜임새 있는 빌드. 결과적으로 이제 강민수 선수를 좀 이해한 듯한 그 느낌이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뒤를 잡힌 듯한 느낌. 결국에는 3-1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강민 선수는 조금 더 몸이 가벼워질 것 같고요. 네. 조지원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까 아니면 어떤 것 좀 신경 써야 될까 굉장히 혼잡할 것 같아요. 네, 빌드 선택 자체는 이제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견제에 중점을 둔다. 그렇죠. 너무 견제 위주로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견제가 돼야 되는데 견제에 정말 값비싼 모든 것들을 다 싣고 떠나서 공중에서 격출당해버리니까 예. 그냥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격출을 안 당하면 뭔가 타격을 준다면 좋겠지만 그런 그림을 이 전경기에서는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3-1까지 나오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지원 선수는 그 상황을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1점 올려 3-2까지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조지원 선수의 멘탈이 약간 나갔다라고 느낀 게 마지막 공격 타이밍에서도 솔직히 약간 던졌다라고 싶은 게 실수를 한번 하고 나니까 많이 불리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공격 타이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병력이 많이 잡히게 되면서 경기를 내주게 된 만큼 멘탈을 좀 추스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네. 자, 강민 선수가 3점을 먼저 따고 있는 가운데 조지원 선수 한 발만 따라갔습니다. 3-1의 상황. 이번에 맞붙는 전장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게티스버그 어스름타 얼어붙은 상황, 너포테오시스,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스트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안 좋은 점은 이제 강민 선수가 세 번째 선택했던 전장이 프로스트고 조지원 선수가 여섯 번째 선택했던 전장이 프로스트예요. 한마디로 강민 선수는 지금 결승의 무턱이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네, 맵의 어떤 그 지명 순위만 놓고 보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프로스트를 더욱더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강민수입니다. 예, 자, 강민 선수가 조지원 선수를 완전히 꺾고 올라갈지 아니면 조지원 선수가 또 따라가 3-1을 만들게 될지 두 선수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7시 위치한 빨간색 적입니다. 강민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5시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조지현 선수입니다. 네, 강민수. 아, 강민수. 강민수죠. 네, 강민수. 빌드. 아. 네, 빌드 완전히 갈렸는데. 네. 그나마 이게 조전 선수, 아, 이거 진짜. 걸렸어요! 그렇죠. 아, 조전 선수 지금 연결자 취소해야 돼요. 강민수. 가죠. 가려고 네. 하죠, 지금. 이게 왜냐면 일벌레가 지금 정찰 오는 것은 절대 없어요. 13번 아니면 절대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이미 다리를 건넜습니다, 조지현! 그렇죠. 아, 강민수가 뿔났어요. 제대로 네. 뿔났죠. 자, 와. 움직입니다. 강민수 초글링 나왔습니다. 네, 송명구 코치의 믿음에 보답하는 12번. 그렇죠. 네. 그대로 나갑니다. 네, 자, 여기 초글링 계속 보고요. 봤습니다, 저글링. 봤는데, 이제 연결주 취소, 재련소. 자, 오지게 막아줘.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근데, 자, 이었는데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수정답이 너무 돌출돼 있습니다. 예, 나와있죠. 시작한 부분이 나와있는 상황. 네. 네, 그리고 이러면서 지금 안마당 부하자까지 펴준 거기 때문에. 예. 아, 막아도 피해를 막아도 막은 게 아니고요. 강민수가 방역으로 만나기 위해 가나요? 자, 강민수 선수의 공격 자, 수정탑 미리 지어야죠. 점전까지 이뤄졌고 다시 한번 공격 아래쪽에. 자, 지금 점전된 상황입니다. 네, 건물을 많이 짓고 있긴 한데 당장 못 들어가요. 아래로 못 들어가요. 자, 못 들어. 아, 이렇게 되면 네, 자, 일단 계시고 자,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자, 근데 광저자가 나와도 예.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광자포를. 자, 여기 뚫렸습니다. 들어왔어요. 자, 저걸 들어왔습니다. 결승의 박영호를 만나기 위한 저글링의 움직임인가요? 네, 저글링 지금 잡혀도
못 이깁니다. 예! 지금 상관자 완전히 흔들립니다. 잘 감싸긴 했어요. 잘 감싸긴 했어요. 자, 목숨 걸고 막아야죠. 조지현! 자, 돕니다. 돌아요, 강민수. 네!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조지현. 그렇죠. 올라가고 싶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자, 네 개 서글링. 광사 하나까지 또 나왔습니다. 맞긴 막았어요. 예. 네. 맞긴 막았는데 지금... 저건 트리플이에요. 아, 알죠, 강민수. 이 다음까지 또 생각해 냈습니다. 이게 강민수거든요. 네, 근데 막긴 막았는데. 네, 막아도 막은 게 아니죠. 네, 지금 근데 저글링이 발업이 엄청 늦어요. 네. 예. 그래서 사도로 어떻게든 견제를 계속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부하장 하나 날릴 각오를 가지고 저 광주에서 두 기가 떠난 거예요. 부하장을 깨기 위한 특명을 받고 칼을 제대로 갈고 왔습니다. 이 두 개. 네. 앞서 보셨던 전장에서 우리 집정관의 불멸자 그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광주사 두 개예요. 네. 네, 근데 광주사 앞마당으로 가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죽을 필요가 없죠. 네, 100원짜리 광전사가 아닙니다. 1000원짜리 만원짜리 광전사예요. 그렇죠. 네, 곧 있으면 사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한 번? 멀티 먹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오히려 이 판다리 더 나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저거는 네. 발업이 느려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앞마당 광물 하나 네, 관문 때문에 목해거든요. 이거 완전 올인이에요. 네, 강민수가 뿔나면 조지현도 뿔납니다. 강민수의 대군주가 예. 조지현의 앞마당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관문을 확인했을 때 자 올라갑니다. 거리가 네, 조금 있습니다. 네, 발업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저글링이 아 그래서 바퀴 발업하죠 지금. 네. 조지현의, 바로. 조지현은 지금 최고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 광교사! 두 개 잃었어요. 나무교사도 네, 그리고 강민 선수는 차라리 저글링을 돌려줘도 됩니다. 이러면 추가 소환이 또 안 이루어지고요. 자 위쪽에 수정타 다시 치는데 다 보고 있습니다. 위쪽에 수정타 하나 있네요. 네. 네, 지금 저글링 발업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견제를 해줄 수도 있지만 아예 생산기준 앞쪽에 짓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경기를 아예 끝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은 사도가 1번에는 잠룡도가 아니라 상대방 여왕과 저글링 바퀴를 모조리 다 몰살을 시켜야 되는 어떤 그 태명을 띄고 오는 거예요. 열일 해야 돼. 열일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사도 3개. 네, 그리고 광민 선수는 지금 네, 세 번째 부하장을 버려도 됩니다. 네. 자 판단 내려야 돼요. 네. 자 가는 사도 자 발업이 되기 전에 예. 저글링을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바퀴가 발업이 되기 전에 아직도 여왕을 못 잡았어요. 네 여왕 하나 끊고 수정자 사이로 숨고 자 바퀴 나왔고요. 자 안쪽에 그림자 넘기면서 일단 취소를 시킵니다. 네 강민 선수는 발업까지만 기다리면 변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침착해야 됩니다. 자 조지현은 반대로 발업 되기 전에 발업이 여왕이든 저글링이든 어때요? 자 역장으로 근데 지금 트리플을 깨는 것보다 병력을 잡아주는 그렇죠. 게 중요하거든요. 핵심이 사실 병력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네, 부하장을 깨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너무 약해서 아 발업 됐어요. 아... 자 발업 됐습니다.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사도 소환 3개 앞쪽에 일단 병력을 모았어요. 조지현과 강민수의 대결 병력 대결입니다. 네, 신들린 역장으로 볼까요? 네 역장 3왕이면 그래도 네 병력장 부하장 가 역장에 병력이 자세요. 저걸리 끌어주는 거 좋아요. 근데 언덕장이 언덕장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아래쪽에 그래도 침착하게 계산한 조지현. 네, 근데 이게 저글링을 잘라 먹었더라도 바퀴를 줄여줄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그리고 추가 소환을 앞마당 쪽에 해버리면 이게 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조지현. 자, 그러면서 강민 선수의 저글링 소수는 또 난입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자, 사도 추가되는데 자, 이걸로 비난해요, 조지현. 자, 여기서 비난해요. 아, 근데 바퀴도 나와요. 강민 선수. 강민수 올라가나요? 아 저글링 아 들어왔어요. 자 지난 시즌 우승자 복수하러 갑니다. 강민수 이번에 드디어 최전 강민수 선수가 박명호 선수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9월 11일 결승 확정입니다. 네 운영선 정말 완벽한 선수인데 이게 경기장 와서 승리전을 쓴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빌드 강민수 선수 거의 안 쓰거든요. 예. 와 강민수 선수 끝까지 치밀하게 공격 처음부터 이 조지현 선수를 이해하고 들어왔던 전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진짜 조지현 선수 어떻게든 판단을 좋게 내렸습니다만은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죠. 발음이 완성된 상황에서부터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경기만 어떻게든 조지현 선수가 승리를 따내게 된다면 예. 네, 6경기가 세종과학기지 강민 선수가 0승 4패로 굉장히 안 좋은 맵이에요. 해볼만 했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결승 확정전 4대1로 이긴 강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